수영 안전 교육의 실시는 반가운 일이지만 교육의 대상을 넓히기에는 아직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군요. 교육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나 또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국의 이제 3학년 학생들 숫자를 보면 약 40만 명이 넘는데 수요 경비가 이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총 예산이 한 120억에서 한 200억 가까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수영 교육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3학년만이 아닌 전학년에게 수영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예상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수영장 하나를 25m 5개 레인 정도의 시설을 짓는데도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서라도 약 25억 정도의 이제 설치 비용이 들고 또 뭐 운영비도 한 5억 정도. 보통 1개 수영장도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한 개 정도의 수영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5천억이 넘는 그런 이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수영 교육은 좀 연차적으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부형과 교사 그리고 교육당국에서도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영 교육은 차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할 수영 교육의 목표는 생존을 위한 대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영 교육에 모범 사례는 없는 걸까요? 이 조그만 학생은 안전보조기구를 들어야만 간신히 헤엄을 칩니다. 쉽게 망가진 자세, 이 어린 학생은 멸치입니다. 이 학생이 사는 곳은 제주도 다음 가는 크기의 섬 거제도. 온통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입니다. 동부초등학교의 박태환. 많은 사람들은 이 학생을 상어라고 부릅니다. 멸치는 상어의 쾌속 수영에 입을 다물지를 못하네요. 멸치와 상어가 있는 동부초등학교는 학교 안에 수영시설이 있습니다. 50m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동부초등학교는 어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수영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보조기구를 든 학생, 자유형이 능숙한 학생, 배영이 능숙한 학생 등 다양한 실력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는 아주 세분화된 등급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만을 받은 미꾸라지부터 가장 실력이 부족한 멸치, 그리고 자유형, 배영을 할 수 있는 펭귄, 마지막으로 자유형, 배영, 병영, 저병을 모두 익힌 상어까지 총 11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등급을 세분화해서 나눈 이유는 뭘까요? 처음 출발점은 학생들을 막무가내로 데리고 가서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을 지도하고 하다 보니까 물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은 잘 따라하지만 또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고 물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다 자기 친구들은 잘 하는데 자기는 좀 못하니까 쉽게 가기 싫어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같으면 뭐 단처럼 조금씩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흥미있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런 등급을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한 것인데요. 승우야, 너는 멸치야. 죽겠어요. 능숙한 여학생의 실력, 어떤 등급일까요? 역시 돌고래입니다. 이 여학생의 등급은 뭘까요? 유민아, 너는 펭귄! 펭귄이군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수영 실력. 동부초등학교 최고의 수영선수, 상어답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어를 구한 건 멸치였습니다. 멸치가 상어를 구할 수 있었던 건 미꾸라지 단계에서 배운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수용 신화가 빨리 성취되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 우리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이 수용이라는 거는 우리하고 가까운 친구거든요. 좀 더 수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조될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강조되고 있는 수영 안전 교육, 그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는 수영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을 정확히 알고 기관과 교사, 학부형의 관심 아래 우리 아이들이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함수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이할 때는 어려워가지고 자는 경우가 있고, 왕따 시키고 그랬어요. 막 장애인같이 행동한다. 중증장애한테 줄 예산도 모자란데 걔네는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나?